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X 클라이언트 최적화와 문제 해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유니티로 X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겪은 문제들이나 최적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유니티로 MMORPG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히 발표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로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과 비교적 간단했던 문제들에 대해 발표할 조우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련 부분을 발표해 주실 분은 이용선님, 렌더링 최적화 관련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안조훈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의 개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게임과 프로파일러, 오류 수집 도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X는 넥슨의 초대형 모바일 MMORPG이고 광활한 필드에서 펼쳐지는 수준 높은 액션이 장점인 게임입니다. X의 클라이언트 엔진은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5.6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가 MMORPG를 개발하면서 유니티를 사용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팀이 만들어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유니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이 만들어질 당시 모바일 시장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검증된 엔진이기도 했고, 프로토타이핑 기간 중에 기획이나 아트 쪽에서 쉽게 게임을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유니티로 프로토타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엔진을 다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토타입으로 게임을 만들면서 개발팀이 엔진에 이미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었고, 필요한 기능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니티로도 이제는 고수준의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유니티로 지금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는 주로 유니티 내장 프로파일러들과 엑스코드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니티 프로파일러는 유니티의 에디터에 내장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CPU, 렌더링, 메모리, 오디오, 비디오, 피직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프레임 디버거 또한 유니티 에디터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드로우 순서나 횟수 등을 파악하기 좋아서 렌더링 최적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엑스코드의 인스트루먼트는 iOS 장비에서 프로파일링할 때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타임 프로파일러 기능에서 시간 구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상관없이 프로파일링 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수집 도구는 앱텔리전트의 크리터 시즘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니티에 적용하기가 쉽고 문제 추적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며 자동화를 위한 도구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앱텔리전트에서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크래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게임에서 발생한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한 익셉션 정보는 수집을 할수 있지만 게임이 튕기거나 할때 네이티브 크래시 정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에서는 추가로 패브릭에 크래시리티스를 함께 사용하여 네이티브 크래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아야 프로그래머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데요. 기획팀장님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재밌는 게임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아트 팀장님이십니다. 역시 멋진 게임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인 줄 알았던 프로그래밍 팀장님이십니다. 네,
네, 역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하루에 1프레임씩만 올려도 두 달 뒤에 60프레임이 된다면서 일을 마구 떠넘기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저 중간에 앉아 계신데요. 네. 네,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X는 처음부터 MMORPG로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테이지 방식의 화려한 액션 RPG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MORPG가 되어버렸죠. 아니, 그냥 MMORPG가 된 게 아니라 화려한 액션 RPG에 MMO를 더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게임 개발자들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생한 유능한 동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X를 개발하고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사례와 최적화가 필요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교적 가벼웠던 문제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씬 전환 시 메모리 문제입니다. 개발을 하면서 맵은 점점 더 넓어지고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메모리가 넉넉치 않은 장치에서 씬 전환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 씬 A에서 B를 로드할 때 순간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니티에서는 씬을 로드할 때 다음 씬의 로드가 끝날 때까지 현재 씬을 정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에서는 비어있는 씬을 하나 만들고 원하는 씬을 로드할 때까지 로드하기 전에 비어있는 씬을 먼저 로드하고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원하는 씬을 로드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프로파일러에서 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이 개발되면서 넓어진 필드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설치되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각각에 대해 거리를 검사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프로토타입 때부터 간단히 구현하면서 사용했던 기능들이 결국엔 부담이 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공간 문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쓰니까 유니티에 있는 피직스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선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게임에서는 거리를 검사하는 경우보다는 거리를 정확히 검사하는 것보다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리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 거리 안에 포함됐는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만 개를 랜덤하게 뿌려놓고 캐릭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정 속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으로 만 개의 오브젝트들과 거리를 비교하도록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만으로 거리를 검사한 경우입니다. 프로파일러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각 오브젝트들의 트랜스폼과 포지션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는 것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피직스의 오버랩 스피어 논알록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 거리 안에 포함된 게임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직접 거리를 계산하여 비교한 것에 비하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코드로 직접 구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리를 검사한 게임 오브젝트가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되고 매번 업데이트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라이더의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들의 스피어 컬라이더를 추가하고 트리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도 설정하고 범위 안에 들어왔거나 나갔을 때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트리거 엔터와 온
트리거 엑시트에서 엑시트를 선언해서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프로파일러에서 보면 피직스 프로세싱의 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4ms 정도로 허용할 만한 수치로 보였고, 일반적으로 피직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캐릭터에 리지드 바디를 붙여서 사용하게 될 텐데, 테스트한 게임 오브젝트들의 양과 기본으로 사용되는 피직스 프로세싱의 비용을 생각하면 코드로 구현한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로파일러의 피직스 탭을 보면 피직스 관련 정보도 추가로 볼 수 있는데, 테스트에서는 캐릭터에 달린 리지드 바디 하나와 트리거 오버랩된 게임 오브젝트가 325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콜라이더의 트리거를 이용한 방법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우선 콜라이더를 추가하거나 스크립트를 추가하면서 게임 오브젝트를 늘려야 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게임 오브젝트에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다 보니 거리 계산을 위한 콜라이더 추가는 게임 오브젝트를 늘려야 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간의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로 어떤 레이어들 간에 동작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레이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타입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생길 때마다 무한히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X에서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에서 직접 구현하는 방법은 특정 적을 쫓아간다던가 레이드 몬스터 등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등 비교 대상이 얼마 안 되고 거리 수치 표현이 UI에서 표현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직스 함수를 이용한 경우는 스킬을 사용한다던가 할 때 타격 범위를 검사하게 되는데, 타격 범위를 검사하는 것의 경우에는 진출입의 여부에 상관없이 범위 안에만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이더의 트리거를 이용한 방법은 몬스터나 이벤트 존 등 비교 대상이 많고 진출입의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넘키를 사용하는 딕셔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열거형은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정의한 열거형을 키로 사용하는 딕셔너리도 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X에서는 이넘 키워드를 사용한 열거형이 약 500여 개나 됐고, 이것을 키로 사용한 딕셔너리도 꽤 많았습니다. 열거형을 키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딕셔너리를 키로 이용한 메서드에서는 컴페어러의 equal과 getHashCode 등의 함수로 키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딕셔너리의 기본 컴페어러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참조 형식으로 이넘을 키로 사용하게 되면 값 형식에서 참조 형식으로 박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비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거형 뿐만 아니라 구조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넘키를 사용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add, containKey, get, tryGetValue 등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프로파일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테스트한 메소드에서 모두 가비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열거형에 맞는 컴페어러를 따로 만들어줘서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 만든 비교자를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딕셔너리로 같은 테스트를 해보면 이번엔 가비지가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가벼운 문제들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메모리 관련 발표를 이용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실 이용서입니다. 저는 라이브 중에 발생했던 메모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에 화면에 깨진다는 유저들의 제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화면이 깨지고 결국에는 게임이 튕긴다는 내용의 제보들이었고요.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향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주로 강제 종료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크래실리틱스에서 수집된 크래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 24시간 계속 테스트를 하고 결국에는 몇 대에서 두세 시간 지나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재현을 성공했고요. 그 재현한 기기에서 툼스톤 정보를 확인해서 그 툼스톤에 확인된 크래시 정보를 ADDR2 라인을 사용해서 심볼 파일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웃 오브 메모리인 게 확인됐고요. 근데 정말로 메모리가 부족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메모리가 계속 증가한다거나 그런 특이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역시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셋 데이터들의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확인을 해봤지만 역시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기에서 상태가 어떤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메모리 인포를 확인해봤더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숫자에서 힙 사이즈를 보면 대략 2기가 그러니까 전체 할당된 메모리죠. 그리고 힙 얼록이 현재 사용 중인 게 한 800메가 정도. 그리고 빨간 네모 안에 있는 힙풀이 사용되지 않은 용량이죠. 1.2기가인데 메모리가 1.2기가인데 앱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플레이 중에 힙풀이가 계속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은 메모리가 충분한데 할당이 실패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메모리 단편화였습니다. 그리고 모노 2.0의 보MGC가 단편화에 취약하다는 내용은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서 더욱 의심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GC는 메모리 매니지드 힙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매니지드 힙은 유니티가 미리 할당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힙 얼록, 저기 빨간 네모 안에 있는 힙 얼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따지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GC를 자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실제 적용해봤더니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GC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 중간중간 렉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또 의문점은 GC로 호출하는데 네이티브 힙의 문제가 완화되지 왜? 이상했죠. 네이티브 힙과는 GC는 상관이 없을 텐데요, 단편화가. 그래서 뭐가 단편화를 발생시키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괴되는 C# 객체를 추적해서 그 객체가 파괴되는 시점에 해당 객체를 타입별로 통계를 내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를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빌드에 IL2CPP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IL2CPP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괴되는 코드를 추적해보니까 run finalizer에서 실제 객체가 파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 코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용 데이터를 심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5초에 한 번씩 로그를 출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 네모 안에 보이는 것처럼 네비메시 패스와 코루틴 객체들이 많은 숫자가 파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에서 캐릭터나 몬스터 등의 이동을 위해서 네비메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네비메시 에이전트의 패스를 빈번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빈번히 접근한다, 읽는데 왜 가비지가 생성되나? 이상하죠? 그래서 내부 구현을 확인해 보니까
네비메시 에이전트 패스를 접근할 때 새로운 네비메시 패스를 생성하고 내부 데이터를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리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비메시 패스 객체가 생성될 때 내부에서 네이티브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봤는데요. 앱이 처음에 실행돼서 메이지드 힙 메모리, 여기는 뭐 C샵 객체들이 올라가는 메모리겠죠. 그리고 네이티브 힙, 여기는 이제 에셋 데이터, 텍스처 같은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영역일 테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할당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고요. 그리고 OS에게 할당을 받았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는 아는 힙프리 영역, 여기까지 다 합치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총 힙 사이즈 영역이 될 테고요. 그런데 이제 네비메시 패스가 중간에 생성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힙프리 영역을 중간중간 계속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를 로드하려고 그러는데 맞는 크기가 없죠. 그럼 OS에게 추가 메모리 주세요. 거기다 할당하고요. 근데 반복됩니다, 상황이. 그럼 또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를 할당받고 이렇게 힙프리가 계속 많이 증가하는데 남는 양은 많고 계속 할당을 받는 걸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네비메시 패스를 접근할 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복사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네비메시 패스의 생성 부분을 생성하지 않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지만 없었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기 카피 패스는 내부 데이터라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접근할 때마다 생성하던 네비메시 패스를 한 번만 생성해서 갖고 있게 했고요. 그래서 해당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복사해주는 내부 함수를 인보크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네비메시 패스 에이전트의 패스를 접근하는 대신에 getPassNonAllog을 사용해서 저희가 만든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역시 저 copyPass라는 함수는 가명입니다. 그래서 네비메시 패스 문제는 아까 그렇게 해결했고요. 아까 코루틴도 많이 삭제되는 걸 확인했고 내부 코드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내부 네이티브 객체를 생성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숫자는 패스보다는 적지만 역시나 단편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루틴을 사용하지만 해결이 되겠지만 그럴 순 없겠죠.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코루틴을 자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루틴이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뭐 만들 수 있겠죠.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 뭐 간단한 예제입니다. 1초에 한 번씩 로그를 100만 번 출력. 그래서 여기에 이뉴머레이터를 리턴하게 돼 있죠. 이뉴머레이터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전달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wait for second의 상위 클래스인 리턴해 주는 객체죠. yield instruction은 이뉴머레이터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거의 동작 방식은 이뉴머레이터를 리턴하고 yield 키워드를 사용하는 메소드는 이뉴머레이터 블럭이라고 해서 C샵에서 C샵 컴파일러에서 구현부, 인터페이스의 구현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yield return 하는 부분에서 return해준 wait for second를 enumerator의 current에 할당하게 될 테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current를 확인해서 적절한 처리, 적절한 처리는 여기서 이제 wait for second니까 생성한 1초 후에 다음 단계, 다음 데이터를 얻은 move next로 호출할 테고요. move next가 호출되면 다음 yield return까지 실행되고 move next가 false, 데이터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이 위에 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루틴에서 yield break라면 move next가 false를 return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 줘야 될 내용은 업데이트할 때마다 wait for second를 처리해주고
부분 넥스트가 false가 나올 때까지 그걸 반복. 이 두 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제에 있는 wait for second를 구현할 거니까 필요한 정보는 언제, 그러니까 follow to 형으로 했고요. 그래서 wait for second에 몇 초를 넘겨주면 현재 시간에서 몇 초 뒤에 언제 넘어가라 라는 정보를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때마다 커런트에 들어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다 됐냐, 다 됐으면 다음 처리로, 다 됐으면 다음 처리해서 move next가 없으면 끝.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앞에 만들어 놓은 코드로 실제 적용을 하는 화면이고요. 사용법은 거의 비슷하고 동작은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기존 코루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티브 메모리 할당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했던 네비메시 패스와 이 코루틴을 사용하고 그래서 메모리가 히프리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이고요.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안종우입니다. 저는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렌더링 문제를 어떻게 찾고 찾은 문제를 X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줍니다. 저희 게임의 컨셉은 광활한 필드 액션 MMORPG가 컨셉입니다. 이러한 컨셉에 맞게 많은 캐릭터 배경 오브젝트, 이펙트들이 한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프레임 드랍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드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렌더링 문제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사용해 본 것은 유니티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이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찾은 문제점은 배경과 캐릭터의 폴리곤 수가 많다, 그리고 스킬 이펙트에 드로우콜 배칭수가 많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폴리곤수와 드로우콜 배칭수에 대한 문제점들은 찾을 수 있었지만 렌더링에서 중요한 GPU 연산에 대한 정보들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Xcode GPU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이 Xcode GPU 프로파일러를 이용하면 어떤 쉐이더의 비용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은 순서대로 최적화를 하면 됐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포스트 이펙트였습니다. 총 계산 시간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해서 찾은 문제들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캐릭터 렌더링 최적화입니다. 저희는 배경과 캐릭터 최적화를 위해 LOD를 사용했습니다. 유니티에는 LOD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게임 오브젝트의 디테일 수준을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이 폴리곤 메쉬와 로우 폴리곤 메쉬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가까이서 크게 볼 때는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서 작게 볼 때는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일 때는 하이 폴리곤 메쉬를 사용하고 작게 보일 때는 로우 폴리곤 메쉬를 사용하게 설정했습니다. 쉐이더 최적화에도 LOD를 적용했습니다. 왼쪽 캐릭터는 노멀 맵을 사용한 캐릭터이고요. 오른쪽 캐릭터는 노멀 맵을 사용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크게 볼 때는 역시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작게 볼 때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노멀 맵을 사용하게 설정하고 작게 볼 때는 노멀 맵을 사용 안 하게 설정했습니다. 노멀 맵을 사용 안 하게 되면은 라이팅 계산의 많은 부분을 버텍스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연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한 캐릭터 쉐이더입니다. 유니티 쉐이더의 멀티 컴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노멀 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쉐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인스펙터에서 단순히 체크박스를 켜고 끄는 형태로 노멀 맵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노멀 맵을 사용 안 할 때는 라이팅 계산을 버텍스에서 하게 구현했습니다. 노멀 맵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쉐이더는 이러한 형태로 아트팀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LOD 변환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화하는 순간에 이질감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팝핑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먼저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컬링 될 때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죠. 그 다음 오른쪽 영상에 저 커다란 동상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메쉬가 변하는 순간에 탁탁 튀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D 변환 시에 블렌딩 효과를 줬는데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때 좀 부드럽게 디더링 효과로 블렌딩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동상을 보시면은 메쉬가 변하는 순간에 이전보다는 부드럽게 만약에 게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저 동상을 주의 있게 안 보면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블렌딩 효과를 저희는 크로스페이드 쉐이더를 구현했는데요. 크로스페이드 쉐이더의 구현은 먼저 오브젝트의 스크린 스페이스 텍스처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는 0값을, 스크린의 맨 위에 값은 1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0에서 1 사이의 값에 해상도를 곱하고 원하는 격자 크기로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수치값으로 디더링 마스크 텍스처를 샘플링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과 같은 디더링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게 해서 아까와 같은 블렌딩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배경과 캐릭터 최적화 요약입니다. 저희는 LOD 기술을 사용해서 메쉬의 폴리곤 수를 줄였고 쉐이더 계산량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LOD 변환으로 인한 이질감을 크로스페이드 쉐이더 구현으로 인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한 화면에 들어오는 배경 폴리곤 수를 10만 폴리곤 이하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프레임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Xcode GPU 프로파일러로 발견한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 최적화입니다. X에서 사용한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는 블룸, 톤맵, LUT 총 세 가지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블룸은 빛이 주변으로 퍼지는 효과입니다.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칼을 휘두르는 이펙트와 뒤에 배경이 좀 빛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맵과 LUT는 색상값 매핑, 색상값 보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색감이 많이 다른데요. 이 LUT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보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블룸이었습니다. 연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룸을 최적화해야 되는데요. 최적화하려면 먼저 이 블룸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블룸은 먼저 원본에서
빛의 세기가 높은 부분을 추출해서 작은 크기의 렌더 텍스처를 만듭니다. 이 렌더 텍스처를 여러 번의 필터링에 걸쳐서 주변으로 빛이 퍼진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원본과 합쳐서 저렇게 캐릭터에서 빛나는 부분이 좀 주변으로 퍼진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필터링을 여러 번 하는 과정이 수행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블룸을 사용하는 목적,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AD님과 얘기해 봤습니다. AD님의 말로는 블룸은 로비와 장비창에서는 캐릭터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드에서는 이펙트와 배경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의 최적화 대상은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 로비가 아니라 여러 마리 나와서 전투가 벌어지는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필드 블룸 최적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펙트와 배경은 상대적으로 큰 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텍스처를 작게 만들어도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광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렌더 텍스처를 작게 뽑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약 원본 크기의 24분의 1로 줄여도 이펙트와 배경을 위한 광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코어로 두 번의 필터링만 걸쳐서 주변으로 빛이 퍼지게 했고요. 작은 코어로 여러 번 필터링하지 않고 큰 코어로 두 번만 필터링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통합 쉐이더 부분을 보면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퍼진 결과를 원본과 합쳐서 필드의 블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블룸 필터링용 렌더 텍스처 크기 비교인데요. 로비에서는 원본 크기의 4분의 1 사이즈였고요. 필드는 24분의 1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픽셀이 적어진 만큼 계산량도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아이폰 6 플러스에서 약 8ms 걸리던 블룸 수행 시간이 5ms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이펙트들을 다 합치면 여전히 10ms나 걸렸고 쉐이더 구현 내용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원인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테스트로 단순히 색상만 변하게 하는 포스트 이펙트를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요. 3.5ms나 걸렸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는 한 줄인데 3.5ms나 걸리네 해서 이 결과를 보고 별 연산을 안 해도 모바일에서는 큰 크기의 렌더 텍스처의 픽셀을 순회하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스트 이펙트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던 것을 합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 통합 쉐이더를 만들었고요. 이 쉐이더의 가장 큰 역할은 가장 큰 해상도 렌더 텍스처의 계산을 하나의 쉐이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하고 톱맵, LUT는 각각 컴포넌트로 분리했고요. 이를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ms 걸리던 포스트 이펙트 수행 시간이 7ms로 줄었습니다.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 최적화 요약입니다. 먼저 블룸을 로비와 필드 분리해서 상황에 맞게 최적화를 했고요. 다음에 카메라 포스트 이펙트 통합 작업을 통해 13ms 걸리던 포스트 이펙트 수행 시간을 7ms로 줄였습니다. 약 기존보다 54% 준 효과입니다. 참고로 유니티에서도 포스트 이펙트 통합 쉐이더를 만들어서 어셋 스토어에 올려놨는데요. 저 아래 링크가 그 주소입니다.
제가 저 쉐이더를 봤을 때는 통합시키는 부분은 참고할 만한데요. 각 컴포넌트들이 PC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모바일에서 사용하기는 무거워서 최적화 작업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발견했던 캐릭터 스킬 이펙트 최적화입니다. X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스킬 이펙트입니다. 일반 모바일 MMORPG에 비해서는 크고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초기 컨셉에 있습니다. X의 초기 컨셉은 퀄리티 높은 싱글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다가 MMO로 바뀌고 이게 또 MMORPG로 바뀌게 됐는데 이펙트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펙트들은 드로우 콜이 20에서 많게는 80까지 발생했었고요. 여러 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이펙트를 쓸 때는 프리징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콜 배칭 최적화 작업을 했습니다. 드로우 콜 배칭이란 드로우 콜을 묶어서 GPU에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드로우 콜이 많으면 CPU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전달하는 건데요. 드로우 콜 배칭의 조건은 같은 메테리얼입니다. 그래서 이펙트 종류별로 먼저 아틀라스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스킬 이펙트의 종류는 캐릭터 스킬, 연기, 먼지, 폭발, 그리고 바닥 이펙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각각 아틀라스 작업을 한 다음 테스트했을 때도 기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드로우 콜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킬, 먼지, 폭발, 바닥 이펙트 등의 뎁스 값이 교차했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바닥, 폭발, 먼지 등이 서로 교차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스킬, 이 모든 이펙트를 하나의 아틀라스로 만들기에는 스킬의 수가 너무 많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뎁스 값을 무시하는 렌더링 순서 옵션을 만들어서 쉐이더에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메테리얼별로 순서를 강제할 수 있었고요.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렌더링 순서 값을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유니티 5.6 이상부터는 별도의 구현을 안 해도 이 렌더링 순서 값을 줄 수 있게 빠져 있습니다. 렌더링 순서 값을 넣어준 결과입니다. 바닥부터 폭발, 먼지 이펙트가 아틀라스 개수만큼만 드로우 콜 배칭이 생겼습니다. 캐릭터 스킬 이펙트 최적화 작업 결과입니다. 이펙트 종류별로 아틀라스 작업을 했고 메테리얼별로 렌더링 순서값을 세팅해서 아틀라스 수만큼만 드로우 콜 배칭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20에서 80이나 발생했던 드로우 콜 배칭 수가 5에서 10 이하로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